속초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예비사업 중 하나로 설악권 식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게가 들어간 컵라면과 샌드위치, 성게잼, 향신료, 제피를 활용한 성게잼 등 4개 업체의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 개발비 650만 원을 지원해 오는 11월까지 상품 개발을 진행합니다. 시제품은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속초 동원냉동에서 열리는 속고향 로컬 브랜드 팝업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